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정합동 제104회 총회 임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제104회 총회 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단독 후보는 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서기, 회계 후보 등이며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후보는 장로 부총회장, 부서기, 부회계 후보 등입니다. 9일 현재까지 각 노회에서 추천받은 임원 후보는 총회장 후보 김종준 목사, 목사 부총회장 후보 서강성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임영식 장로, 윤선율 장로, 서기 후보 정창수 목사, 부서기 후보 김한성 목사, 이종철 목사, 회력서기 후보 박재심 목사, 회계 후보 이용구 장로, 부회계 후보 박성만 장로, 임종환 장로 등입니다.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은 선거 규정에 의거 19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면 입후보자 신분을 갖게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8월 19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회 선거 규정과 총회 규칙을 위반한 김아무개 목사의 불법을 지적한 청원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청원서는 최근 모 선관위 위원이 선관위가 총회의 공의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선거 규정을 위반한 김아무개 위원에게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김아무개 위원은 지난해 선관위원 선거 시 선거 규정 제6장 제26절 위반한 채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선되었으며 현재 감사부 위원, 선관위 위원, 특별재판국은 총회 목회대학원 교무처장, 총신운영이사의 서기, 총회신학원 운영위원 감사 등 6개 공직을 맡음으로 총회 규칙 제32조 1항 2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어 그는 선거 규정과 총회 규칙을 위반한 김아무개 위원에 대해 총회 규칙 제32조에 의거 선관위 위원직을 즉각 철회 혹은 취소해야 한다고 청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세순천 노회 관련 재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03회 총회 재판국은 어느 회기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총회의 법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동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권징절의 제138조에 근거하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쌍방을 구속할 뿐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회 재판국은 7월 2일자로 재판국은 전원 일치 판정으로 세순천 노회가 조재일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국 구성이 불법이며 동로의 제148회 1차 임시회에서 조재일 씨를 당회장권 정직시킨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동로회가 파송한 1차 이영근 씨, 2차 양이일 씨의 당회장 파송과 공고사면 결정도 무효이며 동로회는 해사건을 환송받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순천 노회는 7월 4일자로 임원 임사부 모임에서 산수제일교회 당회장으로 이영근 목사를 파송한 결의를 철회하여 총회 법질서를 지킴과 동시에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짜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바른군 인권연구소,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 세 단체가 주최하여 6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짜 인권의 논리로 군대를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 군대 내 성행위 금지 조항에 대하여 폐지하라고 주장함으로써 현재 군대 내에서는 연 30명 내지 50명 정도가 HIV 감염으로 전염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초대석, 오늘은 CBS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신 나계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예장 합동총회 파송으로 CBS 이사로 네. 첫 출발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 목사님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부흥사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언제부터 또 계략적으로 한 몇 해 정도나 인도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31살 때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36년 정도. 야. 예, 그렇게 진짜 소리 없이 그냥 조용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보통 부흥사들은 뭐 1000번, 2000번 인도 막 근데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혹시 횟수를? 1000번은 넘었을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쉬진 않지만 그렇습니까? 1000번은 넘었을 거예요. 예. 예. 올해 집회한 교회 중에 기억나는 교회는 감리교, 예.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예. 내리감리교회. 예. 그리고 지금 한참 부강감리교회라고 예. 전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그 제시하는 김상현 목사님 교회. 예.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좀 핫하게 이목을 받고 있는 한성교회. 예. 그리고 강주에는 통합측 포도원교회. 예. 그리고 일곱교회. 예. 그리고 하남교회. 그리고 합동측에서는 강주에, 강주중앙교회. 예. 그리고 서강교회. 예. 등 이렇게 섬겼습니다. 종교파적으로 이렇게 부흥회 네. 활동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 부흥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갑자기 교단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사실은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흥사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손상되고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 길로 네. 오신 것 같으네요. 예. 정치권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분들하고 친분은 아주 깊습니다. 예. 그러나 복음사역자의 길이 예. 양길로 가서는 예.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까지 도달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저의 부족이죠. 예. 뭐 다른 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도 하고 저런 부분도 하는 능력이 있지만 저는 한 길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예, 목사님 그 CBS 이사로 네네. 우리 합동총회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네. 이 이사 활동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네네. 또 몰랐고 그런데 언제부터 파송이 됐습니까? 제가 작년 5월 달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CBS 이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예. CBS 현 사장, 한용길 사장하고는 15년 전에 예. 저희 아들이 대중가수였어요. 예. 그분이 그때 편성국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제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예. 목사님, 한번 CBS 이사 들어오세요. 예. 툭 농담결로 해서 예.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사가 몇 명 파송이 되는 겁니까? 한 명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 통합 측은 예. 지금 다섯 명인데 그중에 예. NCC 총무가 당연직이고 예. 네 명이 파송이 됐고 감리교는 지금 사장도 감리교 장로니까 네 명이 파송이 됐고 예. 기장 측이 두 명이고 그 다음에는 구세군 사령관, 성공의 대주교, 또 루터교 등 해서 총 19명이에요. 예. 그 중에 저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란 게 CBS 이사회를 처음 가니까 군소교단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CBS를 중심으로 펼칠 연합활동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한국교회는 거대하게 성장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NCC 계통은 사회활동을 주로 선포를 했고, 예. 우리 보수 쪽은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예. 인간관계.
왜냐하면 영원한 운동은 그 기간 동안 하고 헤어지면 그로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합 운동을 하는 그 기간에 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CBS란 자체가 좀 진보 성향이 있는 예. 그러기 때문에 의도적은 아니지만 목적을 가지고 예.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번 제가 미력 하나마 예.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면서 출발한 게 그게 계기가 됐어요. 예. 그런 그 연합활동 이제 첫 단추를 열으셨는데요. 네네. 예, 또 다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사회적인 목소리가 내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는 것보다는 에클레시암 가톨릭감 공동체적인 연합이 예.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분들은 예. 대화와 수용, 포용,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 배타적이지 않고 다 대형 교회거든요. 예. 그리고 성공의 대주교, 구세군 사령관 등 한 교단에서 시대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겸손하고 예. 포용력이 있어요. 일단은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예. 고민도 털어놓고 의논도 하고 그랬던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목소리를 내려면 이제 연합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연합활동에 대해서 그 복음의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 차원에서 또 필요성도 있을 텐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게 된 배경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예. 저의 부흥의 스타일이 사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뼈대를 가지고 예. 이제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 막상 CBS에서 들어와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는 편향이 돼 있어요. 예.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것을 CBS에서는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예. 그 부분에서 완전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가치로 여기는 그 부분을 주입이 아닌 예. 서로 상호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갈 계획입니다. 이사의 역할이 뭔지 사장 선출부터 아. 직급 즉 본부장 이상의 선출 예. 그리고 각 지역 사장, 예. 천여억 원의 예산 집행, 아. 아주 막강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19명의 이사들이 결정을 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이 그 NCC 총무까지 포함해서 5명, 예. 감리교가 사장 포함해서 4표, 예. 기장이 2표에서 이루어가는데 단 아무리 한 표라도 발언을 정확하게 하고 예. 그 발언에 어떤 호소력이 있을 때 예. 이사회는 수용을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사 파송 또 임원 활동을 네. 계기로 이제 좀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은데 CBS가 한국교회, 한국사회 해야 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일단은 언론은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보도죠. 예. 진보 쪽을 향한 언론도 안 되고 예. 보수 쪽만을 위한 언론도 안 되는데 CBS의 언론은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조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공정한 보도, 즉 보수 쪽만을 위한 보도가 아닌 예. 진보 쪽만을 위한 보도가 아닌 누구나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사장님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두 번째는 예.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CBS는 예. 물론 뭐 김현정 뉴스쇼 또 노컷뉴스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음악 프로그램 굉장히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예. CBS의 태동은 복음 전파거든요. 예.
그렇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충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시대는 번영신학, 예. 또 적극적 사고, 또 평안을 추구하는, 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안을 주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메시지가, 예. 주류를 이루었는데, 우리 장로교는 아시다시피 오직 성경, 예. 오직 믿음, 예.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개입할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 오늘날 우리 이제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을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인간이 가장 은혜로울 때가 주어이신 하나님 앞에 동사의 역할을 할 때예요. 예. 동사가 가장 빛날 때가 주어에 온전히 순응할 때 동사가 빛나듯이, 예. 한국교회는 그 부분이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동총회에 대해서 바라고 싶은 말씀 말씀.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외람되지만 굳이 말씀을 하라 그러면, 예. 연합활동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을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 연합 활동에 대한 어떤 기구가 조직이 되어서, 예. 거기서 가장 보내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 두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언론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 합동축 교회에서도 CBS와 같이 긴장관계에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지만, 예. 그게 왜냐면 CBS 그러면 뭐 지우친 언론 우리하고 안, 예. 맞아, 예. 이렇게 되니까 해결 고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흔히 말하는 5G, 5G 시대에 그러는데 언론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합동 측 우리 사랑하는 총회도 어디나 언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CBS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미력하잖아요. 예.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감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예. 저는 그 초석으로 길을 닦고, 예. 그분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일단 밑거름이 되는 게 저희 목표고, 예. 두 번째로는 합동측, 예. 단 한 명의 이사지만 멋진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우리 합동측 이사님 그러면 기대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동측 이사님 그러면 신뢰할 만해 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합동총회에서 파송한 CBS 이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언론기관의 이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혈혈단신 한 명의 이사인데 CBS 이사의 임원에 진출하셔가지고 한국교회의 연합활동의 물꼬를 여시고 언론기관의 새로운 포문을 열었다 생각하시는데, 우리 나기동 목사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CFC 주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